자, 오늘 황반 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게 완치의 개념보다는 이제 유지 정도로 갈수 있도록 이제 봐주신다라고 한걸 들어보니 이게 예방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눈이 네. 다치지 않도록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위험인자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네.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하시고 그 부분들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반드시 담배를 끊으셔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예방 방법으로 볼수 있고, 그다음에 균형 있는 식습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루테인이라든지 지아산틴과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영양 섭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황반색소이기 때문에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노란색 채소, 저기 푸른색 채소, 그다음 이제 색깔 있는 과일들, 이런 건 비타민 제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혈압에 대한 부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혈압 관리 잘 하시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부분도 조절을 하시는 것이 황반변성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검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황반변성에 대한 어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특히 건성 형태의 황반변성을 가지신 분들은 집에서 정기적으로 자가검진을 해서 시력적인 변화가 있는지, 아주 미세한 변화도 본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미세한 변화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확인을 받아보시고 섭성으로 바뀐지에 대한 부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견과류라든지 아니면은 시금치류의 어떤 채소류, 그다음에 과일,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3가 이제 많이 포함된 생선, 네. 이런 류의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황반변성에 예방에는 좋은 어떤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차도 예방에 좋나요, 눈에? 차도 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예. 또 중요한 것은 체중 조절, 그러니까 과체중이 있는 분들은 체중을 좀 줄여주는 게 좋겠고요. 앞서 이야기 드린 항산화제 섭취, 그다음에 자외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외선 자체가 황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자외선이 강한 어떤 시즌에는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든지 창이 넓은 모자를 쓴다든지 해서 자외선이 직접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안과검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환 자체가 없더라도 50세 이상의 환자들은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안과적 질환에 대한 여부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꼭 이제 황반변성을 목적으로 이제 진단을 받아보신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볼 겸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적어도 안과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